사이트 가는데 붓기 좀 잘 될까? 역시 이런 분도 계시나요? 아, 그럼요. 현 상황이 힘드세요? 이혼해야 되나요? 이혼은? 있습니다. 결론은 끝날 때 저 좋은 남자친구 생길까? 저는 반갑습니다. 출발 연수입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아, 오늘 제가 타로도 보고 여러 가지 타로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저도 받으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타로입니다. 이유타로? 네. 이유타로 좀 이유타로라고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네, 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아, 그 이유가? 야, 방귀형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여기 하남시이고요. 그 신장이라고 하남의 원도심. 일단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타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그냥 뽑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약간 랜덤업이란데 과연 그게 잘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타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타로 뭐든지 이제 뭐 기원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타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뽑는 것뿐인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알 수 없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에너지.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통하는 그 주파수, 알 수 없는 힘,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옆 테이블 여자가 굉장히 이뻐요. 근데 내가 굉장히 약간 수줍다더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저기 안녕하세요. 이게 알 수 없는 힘이거든요. 그 알 수 없는 힘들에서 모든 역사가 써지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이 친구보다 여자분보다 술을 주량이 하게도 제가 지금 거의 다 취해가더라도 이분과 주량을 맞춥니다. 왜냐고요? 알 수 없는 힘이죠. 주로 좀 어떤 걸 좀 많이 고객님들이 좀 보시나요? 사실 타로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연애 운이죠. 연애. 혹시 좀 특이하게 쌤,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나이트 가는데 부킹 좀 잘 될까? 역시 이런 분도 계시나요? 아, 그럼요. 계신가요? 실제로 계신가요? 네, 있어요. 어떻게 그분 좀 잘 맞으셨나요? 모르죠. 아, 모르나요? 이번 토요일 날 여성분이랑 잘 되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쌤, 저번 토요일 날 말씀하신 대로 그분과 사랑했습니다. 이러면 야, 이것도 완벽하게 되는 걸 맞잖아요. 근데 있어요. 실제로 있고 뭐 부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선을 보기로 했다,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 뭐 나하고 맞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자, 그럼 오늘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타로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재물은? 재물은 타로 자체가 3개월에서 6개월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하반기? 예, 간혹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폐 섞으시잖아요. 타로인데 밑장 빼기 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 거를 옛날 그 버릇 나오셔가지고 네, 타로인데 갑자기 밑장 빼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할게요. 네. 본인은 너무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예인 기질이 있어요. 마법사 카드가 그냥 바로 떴어요. 매지션 카드가. 이건 정말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 카드. 근데 내가 지금 현 상황이 힘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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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요. 저 PD님, 저 대출금 상환금 얼마 남았죠 지금?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전 아마 사후에 좋아지나요 혹시? 사후에 잘 풀리는 뭐 영혼 결혼식도 그때 하고 이제 사후에 잘 풀리는 혹시 타이밍 거잖아요. 언제 잘 풀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혹시 그런 분도 계신가요 혹시? 와이프랑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나요? 이혼은? 있습니다. 오! 진짜로? 네. 어떤가요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저 남편하고 어떤지 와이프하고 어떤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드를 펴보면 어딘가 한 구석에서 분명히 나와요. 소송이나 문서나. 그 의뢰하신 분은 얘기는 안 했지만 쌤 보면서 혹시 이혼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거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지. 두 분 사이가 좀 안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뭐 뭔가 조금 서로 좀 약간 거리감이 있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도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기를 솔직히 타로를 본다고 해도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카드만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분도 내가 카드에서 뭔가를 읽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렇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위자료 부분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끝날 때 저 좋은 남자친구 생겼다. 좋은 남자친구 생겼다. 좋은 남자친구 생겼다. 아, 그럼 마지막에는 자 그럼 이혼 이제 그 부분 됐고 저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다 이렇게. 좋은 사람 언제 만날까? 이혼은 직접 보고 가신 분이 계신데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각자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같이는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한데 완전히 각방생활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있고 이분은 사실은 자기 남자친구 이랑 관계 물어보다가 근데 아무리 뽑아봐도 이상한 거예요. 남자친구 물어보는데 카드가 조금 자꾸 엉키고 리딩이 저도 엉키고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분하고는 이렇게 그랬더니 저 사실은 남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가 이렇게 뭐 소송 중인 걸로 나오는데 이분하고 뭐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